최근 기자들에게 특정 형식을 갖춘 이메일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런 제보는 누가 어떻게 보내는 걸까요? 이 제보 메일에는 제보자 말고도 업체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 봤습니다. 방송국, 언론사 1,000개, 기자 2만 명에게 한 번에 제보하세요. 일종의 뉴스 제보 대행 사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 하나가 눈에 띕니다. 취재 보도 성공률 100%. 진짜일까요? 어떻게 제보를 하기만 하면 기사가 될 확률이 100%라고 할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과거에 이곳에 제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의뢰자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제보자는 임대인과 전세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대행사에 30만 원을 주고 제보를 의뢰했습니다. 방송사 이름, 시청률 높은 이런 것 전부 뭐, 그 후기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뿐이 없고, 또, 아무래도 뭐, 여기에 돈을 주고 또 통화. 결제 하루 만에 기자들 메일로 제보 내용은 일괄 전송됐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기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대행사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쪽에서는 아예 제보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2주 넘게 기다리던 제보자는 환불해주지 않으면 대행사 측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기사가 한 인터넷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에게 전화 한 통도 없이 제보 내용만 보고 쓴 기사였습니다. 이 당장 제보자가 언론사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언론사 측이 이 대행사 측에 연락해 환불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알고 지내는 관계인 것처럼 말이죠. 그 제보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걸 돌려주라 그랬대. 돈만 돌려주면 되겠네. 하지만 제보 대행사 측은 돈은 돌려줄 수 없고 기사도 나갔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제보 대행사 대표는 오히려 조롱하듯 반말로 쓴 메일을 보냅니다.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기 글도 의심스럽습니다. SBS 기사도 보도 사례로 소개됐는데 경찰 수사 내용이나 이런 자료 가지고 취재해서 쓴 기사였는데 이게 왜 제보 사이트에 후기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후기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뉴스 제보 대행사 사무실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주소를 따라서 와봤는데요. 뉴스 제보 대행사 사무실이 있는 층에 왔는데 업체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언론사 한 곳이 같은 층에 있는데요. 제보자가 애초에 제보했을 때 처음으로 기사를 쓴그 언론사입니다. 혹시 제보 대행사가 기사를 부탁하면 무조건 써주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업무 동호 관계가 아니라 업무를 제휴하는 거지. 도와주고 막. 알고 있지도 않고 알다시피 이메일을 보여주잖아요. 제보자가 환불 문제로 제보 대행사와 다투는 사이 언론사가 기사를 내보낸 건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합니다. 제보 대행사가 취재 보도 성공률 100%라고 쓴 광고 문구는 표시 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고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는 식의 문구와 사례 후기 글도 문제입니다. 언론사에 상당한 인맥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들한테 제보를 하면 기사화되는 것이 아주 용이하다라는 조금 표현 느낌을 줄수 있었어요. 제보 대행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제보자에게 사과하고 의뢰비 30만 원을 환불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보자의 간절함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고 보도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은 더 없어야 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